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2500여 년간 동서 8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세계사를 써온 기마군단의 주인공들은 바로 흉노선비, 돌궐, 몽골, 여진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한 세대만 풍미했던 북방의 이민족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700년에서 길게는 140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사 전면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바로 서구 역사학자들의 무지와 그리고 중국 역사학자들의 역사 왜곡과 폄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제 고대부터 우리 한민족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온 그들의 역사적인 실체를 보면 흉노는 기원전 3세기 후반에 몽골 고원을 통일한 기마 유목민들과 그들이 세운 제국의 이름입니다. 하여 그들은 연진 한 시대에 중원을 끊임없이 침략했던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흉노 정벌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하자 흉노의 침략을 제어하기 위해 몽렴 장군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진에 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치기 위해 나섰으나 그러나 백등산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흉노군의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하여 결국 흉노 선후의 애첩에게 뇌물을 주고 포위망을 풀어 간신히 살아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고조는 흉노의 공주와 공물을 바치고 형제 지국의 조약을 맺는 치욕을 당하고 흉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후손들에게 흉노와는 다시 전쟁하지 말 것을 유언까지 남깁니다. 그러나 한나라 7대 한무제 때 이르러 흉노는 내분과 한나라 공격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동서 흉노로 분열이 되었다가 서 흉노는 멸망을 하고 동 흉노는 다시 북남 흉노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남 흉노는 중원에 동화돼 없어지고 북 흉노는 북방 초운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후 약 200년간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움직임이 없던 흉노는 서기 350년경 다시 화려하게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동쪽에서 온 아시아 기마 군단이 볼과강과 동강, 드네프로강을 건너 유럽을 파죽지세로 공략을 하면서 그 존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훈 제국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5세기 중반 아틀라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훈 제국의 위세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라인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데 이어 서로마 제국과 갈리아를 공략하고 라인강을 건너 메츠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르만 제후의 딸과 결혼을 한 아틀라가 첫날 밤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이 때문에 훈 제국은 내분으로 약화가 되고 얼마 못 가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방사를 주도했던 흉노가 우리 한민족 고대사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흉노를 돌고래 조상으로 보는 역사학자나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며 또한 터키인들도 흉노를 자기들의 선조로 그리고 돌궐을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건설한 투르크인의 최초 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흉노는 당시 북방 유목민 집단을 지칭하는 말로 이는 흉노라는 나라는 있어도 특정 민족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흉노는 다혈연과 다민족적인 불악연맹체라며 이는 흉노족의 언어가 몽골어와
퉁구스어보다 가까우며 혈연과 언어가 퉁구스적 요소를 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과 그리고 흉노족의 인종과 언어는 이미 후세 몽골족의 형태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하면 지금의 중국 감숙성과 도난 등 서역 지역을 지배하던 흉노의 휴도왕이 암살이 된 후 태자인 김일제 등 일족은 한무제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후 김일제는 노예 신분으로 마부생활을 하다가 한나라 왕실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자 한무제를 구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한무제는 투후라는 관작을 만들어 김일제에게 부여하고 흉노인들이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는 풍습을 보고 김씨성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흉노인 중에서 김일제는 최초의 김씨가 된 인물로 이는 신라 김씨 왕족이 바로 이 흉노인 투 김일제 후손이라고 명백히 비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 그리고 윤치도의 민족정사 행촌이암의 당군 세기 등에서 앞서 기술한 대로 흉노가 고조선 일부였다고 하면서 흉노와 한민족의 관계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흉노의 왼팔이라는 사마천 사기 등 사서들의 기록 또한 이러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자 기마 군단의 요람인 몽골 고원을 차지한 것은 바로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흉노를 오랑캐라 하여 호라고 불렀고 그 동쪽의 오랑캐를 동호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 동호가 쇠락하면서 파생된 선비는 선비산과 시라무렌 강 유역에서 목축과 수렵 생활을 해오던 선비족에서 단석계라는 연결이 나타나 한과 연합을 하여 흉노가 분열한 후 몽골 고원에 남은 북흉노를 추출하고 서기 156년 몽골 고원에서 선비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단석계 사후 가비능이 이어받았으나 위의 자객에 의해 암살된 후 선비는 다시 분열되어 할거하게 됩니다. 이후 선비 후예종 탁발, 모용, 우문, 단 등의 지파가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데 탁발부는 북위를 건국해 남북조 시대를 열고 모용부는 연나라를 건국하고 우문부는 그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란의 요 멸망 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동과 서투르키스탄 전역을 지배했던 서요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선비는 무려 천년 이상 몽골 고원과 만주 지역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그 세력권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비는 흉노보다도 한민족과 더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고조선 후에는 동호 예맥 숙신으로 분파되었다고 봐야 하며 그리고 동호는 오한 선비로 다시 나뉩니다. 그리고 선비의 후예가 북위와 연나라 그란을 건설했으며 그란은 자신들이 고조선의 여러 전통을 유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선비족의 군장은 단씨였던 것입니다. 단씨는 박달나무 단자는 바로 당군의 단자입니다. 하여 선비가 고조선의 후예라 볼 수 있는 뚜렷한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경 삼조선 즉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으로 분립되었는데 이는 사기 조선전에는 위만이 차지한 불조선만을 조선이라 쓰고 신조선은 동우라 칭하여 흉노전에 넣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사가들이 고조선 중심부를 동우라 했고 또한 동호의 후예가 바로 선비이므로 선비가 바로 고조선 후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 흉노의 뒤를 이었던 선비 제국과 그 후예가 세운 유연이 멸망을 하자 돌궐이 몽골 고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582년에는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 두 지역을 분할해 동서 돌궐로 분열이 되었다가 659년 당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후 영웅 쿠툴룩의 지휘 아래 30년 가까운 독립전쟁을 통해 국가를 다시 재건해 종래 돌궐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745년 위구르와 당 티벳 연합 세력에 의해 멸망했지만 이들 투르크인들은 서진을 계속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아랍 등지에서 수많은 나라를 세웁니다. 이는 카룰룩, 셀주크, 호라즘, 카라한, 가나한, 가스나, 맘루크, 아코운루, 카라코운루, 오스만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시대에 서진을 하던 투르크인들은 대거 이슬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여 이슬람을 수용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한편 8세기경에는 암바스 왕조의 이슬람 세력이 동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장악하려 서진을 하면서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여 751년 이슬람 연합군과 고선지 장군이 지휘하는 당나라 7만 대군이 탈라스 강가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의 동맹군인 카룰룩군이 배신을 하여 고선지 부대는 패했고 그 결과 중앙아시아 일대가 이슬람 세력군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투르크인들은 1400년에 걸쳐 그 세력을 이어왔는데 그들이 세운 국가 중 당대의 대제국으로 대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960년경에는 셀주크 베이가 지휘하는 투르크 세력이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로 이주했고 1037년에 토크릴이 대셀주크 제국을 출범시킵니다. 이들 중 술레이만사가 일부 세력을 이끌고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소아시아 셀주크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셀주크 제국이 서진을 하면서 기독교 성지를 모두 차지해버리자 이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충돌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94년 셀주크 제국 멸망 후에는 투르크인들이 또 다른 대제국인 오스만 제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299년 오스만 1세가 세운 오스만 공국에서 출발해 오스만 제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북아프리카, 중남부 유럽 등지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1923년 터키 공화국으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 이 돌궐은 흉노와 선비에 이어 몽골 고원을 차지해 유라시아 초원에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유럽까지 이동을 하면서 무려 1400년 가까이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여 돌궐 또한 우리 한민족 고대사와 긴밀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 그 단서를 보면 중국 사가들은 돌궐이 흉노 별종 즉 흉노의 후예라 했고 터키인들은 자기들의 선조는 흉노이며 그 후예가 돌궐 제국을 세웠고 그들이 바로 서진을 하여 오늘날 터키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흉노와 고조선 관계를 보면 돌궐과 한민족 연결고리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궐족의 유래에 대해 수나라 때 쓴 수서 돌궐전은 돌궐의 선조는 평양 일대 자포였는데 성은 아사나시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 태무제가 저거시를 멸망을 시키자 아사나는 500호를 이끌고 여여로 도주해 대대로 금산에 살며 새를 다루는 일에 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은 형상이 투구처럼 생겼는데 이는 민간에서는 투구를 돌궐이라 했기 때문에 이를 종명으로 삼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자 주학연 박사는 아사나는 애신 또는 오손의 발음이 변형된 경우로 이는 저거에서 유래했으니 여진족인 김씨 시족의 일파라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돌궐은 당나라와 적대 관계였으나 고구려와는 우호 동맹 관계였습니다. 하여 고구려를 이은 발해 역시 돌궐과는 우호 관계였습니다. 이는 구당서 북적 열전은 대조영이 동문산에서 세력을 모아 진국왕에 올랐고 이때 돌궐에 사신을 보내 통교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한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성립을 하면서 투르크 지배 집단이 아사나시에서 오구즈시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제4대학 발레리 베린스텐 교수는 저서에서 오구즈 후예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투르크족은 몽골족이 쫓겨 이란으로 향했다. 하여 그곳에서 11세기 오구즈족은 셀주크 왕조를 낳았고 그리고 13세기에 오구즈족의 일원인 오스만은 소아시아에 오스만 왕조를 세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구즈씨는 고구려 왕가 가문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하여 북방사학자 전원철 박사는 이 오구즈 가문의 시조 오구즈칸은 고조몽의 후예란 것을 사설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궐 후예인 투르크가 서진을 하면서 고구려 후예들이 주축이 돼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여러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궐이 서쪽으로 떠난 후 몽골 고원에는 새로운 세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10에서 12세기 케레이만, 나이만, 메르키트, 타타르 등의 유력한 기존 부족이 몽골 고원을 분할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몽골족입니다. 이는 천년의 영웅이자 밀레니엄 맹이라 칭해지는 태무진이 부족을 통합하고 1206년 대몽골 제국을 출범시키면서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대몽골 제국의 후손들에 의해 원나라 차가타이 칸국, 일칸국, 킵차크 칸국으로 승계됩니다. 이 중 중국 일대를 지배한 원나라는 1368년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지만 이는 중앙아시아 인도 대륙에서 그들의 역사는 지속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 멸망 후 징기스칸의 후손 티무르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티무르 제국을 세웠고 그리고 티무르 후손 바부르는 인도에서 무굴 제국을 세워 1857년까지 존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 징기스칸 때부터 약 7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몽골 제국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몽골은 원래 선비의 일파인 희륵의 작은 부락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서에 등장하는 몽골족은 구당서에 몽골 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 이후 신당서에서는 몽화 요사에서는 맹고등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조선 동호 선비 글한 몽골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동양대 교수는 세계적인 몽골인 학자 한촐라 교수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라고 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몽골의 시조신인 알랑고아의 아버지가 바로 고주몽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머니도 알랑고아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징기스칸을 정신적 지주로 삼는 몽골에게는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바로 알랑고아이며 바로 민족신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한촐라 교수는 두 민족의 관계에 대해 몽골은 또 다른 한국이며 또 다른 몽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몽골 전문가 박원길 교수에 따르면 몽골과 고구려는 형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대싱할년 남단에 발원하는 하릉왕이 보이는 호수를 흘러들어가는 곳에 하링골 군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석상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꼬우리 즉 고구려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석상을 중심으로 서쪽은 몽골이 살고 있고 동쪽은 코리족이 살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서로 통혼을 하며 같은 풍습과 민족 설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한국을 무지개 나라라는 뜻인 설롱고스라 부르며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외모와 언어, 풍습, 인종 등에서 한국과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색깔의 새똥옷, 씨름, 선앙당, 귀신 쫓는 나무인 복숭아 나무는 불태우지 않는 관습과 그리고 백색 숭상, 그리고 비석치기 윷놀이, 엄마 뱃속부터 나이를 세는 관습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또한 고려와 몽골의 여몽 전쟁 후에도 몽골은 고려를 형제 지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독립국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했고 또한 원나라 공주를 고려왕에게 왕비로 시집 보냈으며 이후에도 곡식 등 수많은 곡물을 보냈습니다. 하여 세계 제국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 유례없는 대우를 한 것입니다. 특히 고려왕은 원나라 전체 종전 서열 4위에서 7위에 해당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여 고려와 몽골 관계는 한마디로 특수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방 기마 민족과 우리 한민족과의 관계를 보면 여지는 중국인들이 발해가 멸망한 후 발해 땅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는 228년간 지속된 발해가 926년 멸망을 하자 중국인들은 발해 옛 땅을 여진, 즉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여진족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여러 부락 중 함흥 길주 이북에 있던 완안부 지도자 아골타가 등장을 해 흑수 말갈까지 통합을 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에 금나라는 송과 연합을 해 그란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송을 강남으로 쫓아버리고 수도를 상경, 즉 하얼빈에서 지금의 북경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이징은 처음 왕조의 수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나라는 1234년 승승장구하는 몽골과 남송 연합군의 패배를 하여 멸망에 이릅니다. 한편 1616년 여진 부족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금나라에 이어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어 즉위한 청태종 홍타이지는 대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순치제는 중국 지배의 기초를 확립하고 강해제는 중국 영토 전체를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등장한 옹정제 때 청나라 지배체제가 확립이 되고 건륭제 때는 최대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1912년 마지막 황제 선통제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여 이는 여진의 역사 또한 우리 한민족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는 금나라 역사서인 금사는 금나라 건국자 아골타 조상이자 금국시조인 한보가 바로 고려에서 왔다고 하며 아골타는 스스로 여진과 발해는 원래 한 집안이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건륭제 명으로 쓰여진 만주 원료고에서 건륭제는 청태조 누르하치 가문이 금나라 남은 부락이며 발해왕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방사학자 전원철 박사에 따르면 아골타는 발해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인 한보의 7대손이며 그리고 누르하치는 아골타의 약 20대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고려 발해 후손이며 금나라 건국자 아골타 청 건국자 발해 후예이며 이는 금나라 건국자 아골타와 청나라 건국자 누르하치 모두 고구려 후예인 발해인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